네, 26-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컴퓨터 산란 문제인데요. 여기 문제에서 전자가 있고, BC, HBU로 입사를 합니다. 에너지가 HBU로. 진동수가 유인. 그러면은 이제 BC 진동수를 일부러 잃고 HBU 프라임으로 산란을 하고, 전자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튕겨나가게 됩니다. 이 각도를 세타, 이 각도를 파이라고 둘 때, 이 값은 암다분의 hc, 암다분의 hc, 람다 프라임분의 hc, p는 mv, p는 암다 프라임분의 h, p는 암다분의 h. 각각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 문제에서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게 되면은 처음에 입사한 B신 람다분의 HC는 람다 프라임분의 HC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 이 되고요.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수평 성분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성분은 암다분의 h는 암다프라임 h 코사인 세타 mv 코사인 파이. 수직성분을 써보게 되면 mv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암다프라임 h 사인 세타는 0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식을 잘 조합해서 이제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그러면 컴퓨터 이동에 대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MC분의 H 1-코사인 세타. 가에서 보면은 세타가 90도일 때 컴퓨터 이동을 구하라고 하였으니까 세타에 90도를 대입하여 델타 람다 값을 구하면 되는데요. MC 세타가 90도일 때 코사인 세타는 0이기 때문에 답은 mc분의 h가 됩니다. m이 9.1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kg. 10에 마이너스 34 줄세크 하게 되면은 0.0243 나노미터가 됩니다. 0.0243 옹스트롬이 됩니다. 나에서 보면은 이제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을 구하라고 나왔는데요. 운동 에너지는 이제 빛이 처음에 입사하고 진동수를 잃고 이제 산란을 하게 되는데 이 빛의 에너지의 차이가 이제 곧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람다분의 hc 마이너스 람다 프라임분의 hc 람다 프라임분의 hc로 묶으면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 이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는 위에서 구한 컴포턴 이동 델타 람다가 되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람다는 1옹스트롬이기 때문에 곱하기 1.0243옹스트롬. 0.626. 그리고 델타 람다는 아까 구한 0.0243 옹스트롬. 그리고 이제 단위를 일렉트론 볼트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294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이제 운동 에너지를 구하였으니까
운동량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P는 2EM이기 때문에 먼저 위에서 구한 294 일렉트론 볼트를 다시 줄로 바꿔주게 되면은 294에 다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 4.7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줄이 되고요. 루트 2 곱하기 9.11 20의 마이너스 31kg 4.7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줄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9.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kg m/s가 됩니다.